안녕하세요. 다시 그래서 히어가 어디씨 맞는데요? 찾긴 찾았죠. 얘가 왜 어디씨인가요? 이름씨를 제외한 이름씨를 제외한 모든 씨를 다 꾸며줄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 여기서 얘가 뭘 한다는 얘긴데 자 선생님이 어찌씨 구분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씨다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너는 그녀를 만날 예정이니?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라고 묻고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는 무슨 뜻이다? 너는 어디에서 그녀를 만날 예정이니? 그랬더니 여기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래서 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아, 어찌시? 어떤 시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라는 말도 자, 하면서 자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정말로 정말로 빠르게 빠르게 것 끝입니까?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여기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데요.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is running She's running really fast. She's running really fast. 그럼 여기도 어찌씨가 숨어 있나요? 어느 녀석이 어찌씨죠? 총 두토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다 부분 She's running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된? 비동사. 그다음에 Really fast 있고요. 어찌씨가 있나요? 어찌씨가 아예 없는 문장인가요? 어찌씨 토막이 있습니까? 누군데요? Really fast. Really fast. Really fast가 그러면 왜 어찌씨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뭐 끝내지 말고 문장으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녀는 달리는 중이니? 그녀는 어떻게 달리는 중이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she running? How is she running? 이라고 묻겠죠. How is she running의 뜻은 그녀는 어떻게 달리는 중이니? 그녀가 어떻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 어떻게 달리고 있대요? Really fast. 뜻이 뭐예요? 정말로 빠르네. 어찌 달리고 있다고? 정말로 빠르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really fast. 어찌씨 동물이네요. 헤이. 헤이. 오늘은 덥다라는 문장도 끈을 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덥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Today is hot. Today is hot. 여기에 어찌씨 있나요? 없죠. 그렇습니까? 대신 hot이 보이고 hot은 무슨 씨예요?
아니면 뜻이 뭐예요? 다음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씨 더운 날씨 이런 말 우리가 쓰나요? 예? 써요. 그러면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어떻다 되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얘는 어떤 시네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럼 오늘은 정말로 덥다라는 말 끊어있게 표시해 주세요. 오늘은 정말로 정말로 덥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늘은 정말로 더워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oday is really hot. Today is really hot. 그럼 여기도 어찌 씨가 있나요? 누군데요? Reall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어디 누구 이거 어찌시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겠네. 아까는 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었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떻게? 대답이야. 오케이. 얼마나 어떻게 어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어떻게 어찌는 영어에서 다 똑같은 뜻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How? 책 샀어? 네. 줘. 안 돼. 나한테 좀 빌려줘,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 된다. 오늘 얼마나 더워? How hot is today? How hot is today? It is really hot. How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더운? How hot? 진짜로 더운? Really 진짜로 hot. 더운? Really hot. How hot? Really hot. 얼마나 더워? 진짜 더워.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 왔네요. 자, 그래서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또 잘라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오케이. 누가 자, 그럼 얘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맨날 7시에 일어나요. 내 습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get up at 7 every day. I get up at 7 every day. 여기 어찌 시 있나요? 7,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 이거 어찌시 동원이네요. 그 다음에 Everyday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How often의 뜻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7시에 일어난대요? 매일 몇 시에 언제 일어난대요? 7시 얘도 어찌시 덩어리? 얘도 어찌시 덩어리? 이거 how often이니까 how가 붙었으니까 이거 어찌시겠네. 오케이.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오케이. 얼마나 더운 how hot 얼마나 추운 얼마나 자주 How often? often 이란 단어 만나본 적 있습니다. 자주란 뜻으로써 됐습니까? F7도 어찌시 덩어리 Everyday도 어찌시 덩어리다 부사다.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 또 잘라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그녀의 방에 방에 있다. 이렇게 잘릴 리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잘립니까? 이렇게 잘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is her room. She is her room. She is her room 하면 무슨 뜻이 되냐? 그녀는 그녀의 방이다. 라는 뜻입니다. She is her room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녀는 그녀의 방이다. 그녀는 그녀의 방이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방이래요. 정체가 방이었대요. 사람이 아니고. 예, 비동사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두 가지 뜻 중에서 her room의 뜻은 그녀의 방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게 어떻게 어딥니까? 무엇이지? 아닌데. 어? 그는 무엇이다. 그녀는 무엇이다? Her room이다. 그녀는 그녀의 방이다. 이건 그, 이 she is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방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아가지고 오세요. 김지우 학생. 여기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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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예. 그 뒤에 것도 다 대답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e is in her room. 아까랑 뭐가 다른가요? 인이란 뭐죠? 왜, 뭐, 그냥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조그만데, 뭐, 그냥 빼면 안 되나? 응? 저게 왜 있어야 되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비교해서 얘기하면 되잖아. 있을 때는 in her room 이란 덩어리가 되고, in her room의 뜻은 뭐고? 그녀의 방.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없을 때는 그냥 her room만 되고, her room의 뜻은 뭐고? 뭐라고요? 뜻이 뭐고? 라고 물었는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면서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배운 적이 있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녀석에 대해서. 업제비씨가 뭔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스스로 설명 좀 해봐. 앞제비씨 앵무새처럼 그러지 말고. 뭐 내가 앞제비씨랑 우리가 얘 in 말고 on 뭐 at for of 얘네들 보고 앞제비씨라고 부르잖아. 근데 앞제비씨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별명을 앞제비씨라고 별명 붙인 이유가 있잖아. 그것부터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들이 in, on, at, for, of 이런 애들이 앞제비씨인 이유가 뭐죠? 앞제비씨는 뭔가 앞에 온다고 얘기 한 100번쯤 하는 것 같다. 아, 100번 과장이네. 한 30번쯤 했다. 그래도 앞에 온단 말이고, 무슨 시 앞에 온다 그랬어요? 어? 무슨 시 앞에 오는 게 앞제비시라 그랬어요? 이름시. 그래서 뭔일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잖아. 앞제비시는 이름시 앞에 온다. 누구 무엇 너 유 누구 너 For you로 바뀌었네. For you의 뜻은 뭐고? 너에게입니까? 그러면 to you는 뭐 하지? 너를 위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이게 누구고요? 이거 붙이면 너를 위해. 난 너를 위해 이 선물을 샀어. 너를 위해. 이것도 자르면서 설명해서 나는 너를 위해. For you. 이 선물을 샀어. 누가다? 나는 샀다. 너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I bought this gift for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샀니? 그랬더니 너를 위해 샀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를 위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이 선물을 샀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왜 샀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In her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그러면 그녀는 왜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 잘 어울려요. 앞제비 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앞제비 씨의 이름이 앞제비 씨인 이유는 무슨 씨 앞에 오고? 어? 재호야, 뭐 설명을 들었으면 네가 문장으로 그걸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앞제비 씨가 in, on, and, for, of, like도 앞제비 씨로 쓰인다고 너 배운 적 있고, 무슨 뜻일 땐 like가 앞제비 씨라고 배웠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런 뜻일 때 앞제비 씨라고 배웠고, 앞제비 씨는 별명이 앞제비 씨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뭐다? 앞에 온다 했고, 무슨 시 앞에 온다고요?
얼음, 유, 무슨 신데 애들? 누구, 너, 무엇, 그녀 해봐.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유하고 얼음이네. 어?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온다고요? 예?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온다고요? 허름, 유, 무슨 씨야? 응? 선생님이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너 누구야? 이것은 무엇이니? 응? 무엇이야, 이거? 어? 무엇이에요, 이거? 이어폰 아니에요? 어? 이어폰 무슨 씨야? 한재우 무슨 씨야? 어? 누구, 앞제비 씨는 누구, 무엇, 누구, 너, 무엇, 그녀 해봐.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온다고요? 그게 무슨 씨냐고요? 이름 씨 앞에 와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뭐다? 뭐라고요? 인어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For you, 너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At five, 무슨 뜻이야? 5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5시에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난 5시에 숙제를 한다. 5시에 언제? 버스 타고 My boss.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대요. 버스 타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버스? 버스 타고. 나 버스 타고 학교에 가. 버스 타고 라는 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왜 학교 가니? 그랬더니 너는 나는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서로 잘 어울려요. 나는 버스 타고 학교에 가. 나 버스 타고 시내에 가. 버스 타고 바이 버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는 시내에 어디에 가니?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시내에 간다. 잘 어울려요. 난 버스 타고 시내에 간다. 버스 타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 버스 타고 라는 답을 듣고 싶으면 뭐 묻겠어요? 어? 너는 어디에 학교에 가니?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잘 어울려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란다, 재우야. 응? 난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버스 타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는 아닌 것 같아. 넌 어디에 학교에 가니? 이렇게 묻는 사람 없을 것 같아. 학교에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지. 버스 타고라는 답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잘 어울려요. 어? 어디? 인어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어떻게 그녀는 있니? 그녀는 어떻게 있니? 그랬더니 그녀는 방에 있다. 잘 어울려요.
어디에? 그녀는 어디에 있니? 선생님 다 보여줬어. 앞제비 씨가 하는 일, 앞제비 씨가 앞제비 씨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슨 씨 앞에 오고 이름 씨 앞에 오고 하는 일은 뭐다? 하는 When? 언제? 5시에. 5시 Where? 어디에? 그녀의 방에. How? 어떻게? 버스 타고. Where? For you. 너를 위해. When? Where? How? How? Why? Why?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무슨 씨 앞에 오고? When? Where? How? 앞제비 Why? 씨가 앞제비 씨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는 너는 하나씩 하나씩 다 따박따박 다 넣어줘야 되겠어. 앞제비 씨를 앞제비 씨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왜? 무슨 씨 앞에 오기 문장으로 좀 말을 해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앞제비 씨가 앞제비 씨 이유는 무슨 씨 앞에 오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씨 앞에 온다고요? 이름 씨 앞에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씨 앞에 와서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일은 뭐다? 어디, 언제, 어떻게, 왜 라는 덩어리를 만든다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결국은 이름 씨를 무슨 씨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라고 지금 이 과에서 배우고 있지 않냐? 응?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라고 하고 있어 지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입니까? 어찌 씨라고 하고 있지 않았냐, 혹시? 전치사는 이름 씨를 어찌 씨로 바꿔준다고요? 너 이거 한번더 듣고 와, 처음부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까? 너 그리고 필기를 너 들으면서 일시정지하고 너 그냥 쭉 보고 말지. 네가 모르는 거 필기합니까, 요새?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씨는 when, 언제, where, 어디, how, 어떻게, why 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어찌 씨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